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번 너무 잘했는데요? 잘했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오늘 위원님도 잘하셨나요? 아, 잘했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우리나라 경기 잘하니까 나도 잘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사실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잘하셨나요? 고개를 흔들고 가시는데요. 이제 바닥칠 데 없다 그랬잖아. 바닥칠 데 없다고.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겼습니다. 진짜 감독님 오늘 이겼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브라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또 손흥민 선수 오면서 우리가 많이 업됐던 게 경기력에도 직접적으로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잘 축구를 잘 몰라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이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 정도 실력이었는데 그 언론이나 그런 데서 약간 흥분? 약간 한국을 이긴다는 식으로 계속 어필하면서 뭔가 괜히 우리가 설마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근데 대부분 그랬거든요. 놀랄 일은 아니다. 당연한 결과다. 실력차가 사실은 평상시보다는 많이 보였고 선수들이 이제 1대1 싸우면 뭐냐고 모든 기량에서 우리가 좀 앞서니까 선수들 자신감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경기 운영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1대1 능력에서 중국이 안 되다 보니까 축구가 단순한 축구 미들까지 올라와서 수비 뒷공간에 한 번씩 차는 축구 그 다음에 사이드에서 더 깊이 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이드에 볼이 나가면 거기서 바로 수비 뒷공간 때려서 그냥 자기네들이 공격하는 그런 단순한 패턴 플레이를 가져오고 우리는 2대1 월패스나 3자 패스 들어가면서 주고받아서 수비 뒷공간 하고 슈팅까지 만들어요. 이게 그냥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였는데 감독님 말씀 듣고 나니까 딱 이제 그랬네요. 아마도 이제 선수 의견을 가장 존중했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는 것도 아마 감독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선수가 가장 나 보면 괜찮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력하게 손흥민 선수가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팀 전체적인 분위기 골이라는 것은 10초 만에 1분 만에 한두 골 그만 가기 때문에 감독 또한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교체를 좀 더 가져가서 최대한 늦게 바꿨지 않았나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않는 거죠. 우리는 단순하게 피곤하니까 팔 빼줘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우리가 16강, 8강, 대강 이런 것 전체 그림을 다 만들고 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클린시트까지 지금 이렇게 되면 5경기 연속 무실점이거든요. 되게 좋은 기록이고 렌투 감독이 온 다음에 한 번도 안 졌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안 지는 팀이다. 안 져야지만 우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안 지고 있는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와, 오늘 진짜 해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트릭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요?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차려고 하다가 황희선 선수가 찬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트릭이에요, 프리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트릭이 뭐예요? 왜 안 하셨어? 그게 트릭이 뭐예요? 약간 늦게 생각나서 타임을 놓쳤어. 근데 그때 하면 약간 분위기가 싸해질까 봐. 트릭이 뭐냐고. 너무 오늘 진짜 두 분 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기분이 다 편안하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 오늘 그 감독님 해설도 반전을 반전했지. 급등가를 치고 다음에 또 상종가를 치려고 열심히 노력해야죠. 오늘 저 두 분 다 편하게 쉬십시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을 안 누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